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오늘은 팔공산 은혜사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은혜사는 너무나 큰 절이라서 출연도 너무 많아가지고 상편, 중편, 하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올리기로 합니다. 은혜사는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팔공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 제10교구 본산이기도 합니다. 신라 제41대 현덕왕 초년에 해철국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6.25 사변 때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아주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에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 귀에 익어 있는 사찰입니다. 이 넉장의 사진은 극락보전에 있는 주련 글씨입니다. 금박으로 쓴 이 글씨도 아주 특색이 있는데 많이 낡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손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극락단전 마늘용이라. 극락당 앞에 둥근 달과 같은 부처님의 모습. 두 번째 줄은요, 옥호 금색 조허공이라. 옥호에서 나오는 금색 광명 허공을 비추네. 세 번째 줄은요, 약인 일념 칭명호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네 번째 줄은요, 경각 원성 무량 공이라. 잠시 잠깐 사이에도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하게 이루기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극락당 앞에 둥근 달과 같은 부처님의 용모, 옥호에서 나오는 금색 광명 허공을 비추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일념으로 명호를 부르면은 잠시 잠깐 사이에도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히 이루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 글은 성문의범 장엄영불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넉장의 주련 글씨는 단석학의 주련 사진입니다. 아주 단아한 전서로 쓴 이 글씨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아주 잘 쓴 명필 중의 명필입니다. 그럼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운 촉촉 팔공기라. 상스러운 구름은 팔공산에 뭉게뭉게 일어나고. 두 번째 줄은요, 섬광 교교 조창견이라. 밝은 달빛은 창 앞을 훤히 비추네. 세 번째 줄은요, 송수 경왈 임선탑이라. 아름다운 소나무 아래 앉아 참선을 하지만. 마지막 줄은요, 일완 청자 도요연이라. 한 잔 맑은 차에 도는 아직 요연하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스러운 구름은 팔공산에 뭉게뭉게 일어나고, 밝은 달빛은 창 앞을 훤히 비추네. 아름다운 소나무 아래 앉아 참선을 하지만, 한 잔 맑은 차에 도는 아직도 요연하네. 수행자의 그 수행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그런 식구이기도 합니다. 이 넉장의 주련 사진은 범종각의 사진입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쓴 아주 예서체 글씨입니다. 어디서 이런 명필의 글씨를 구했는지 정말 감탄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 종성하니 번뇌 단이라. 이 종소리 들으시고 번뇌 망상 끊으소서.
지혜장 보리생이라. 지혜가 자라고 보리심을 발하소서. 이 지옥 출삼계라. 지옥의 고통을 여의고 삼계를 뛰쳐나와 원성불 도중생이라. 원컨대 성불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소서. 예,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를 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소리 들으시고 번뇌 망상 끊으소서. 지혜가 자라고 보리심을 발하소서. 지옥의 고통을 여의고 삼계를 뛰쳐나와 원컨대 성불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옵소서. 이 개송은 종을 치는 스님의 마음이 되어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종소리와 같은 음률이 들려옴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사의 상편 조련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편과 하편 이야기를 할 겁니다.